저녁하니까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이 분위기가 이렇게 안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날 만나고 싶다 하셨다고. 아니요. 저를 만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메일로 꽤 재밌는 걸 보냈던데. 저는 103사단 헌병대장 양두관 중령입니다. 처음부터 구자훈 준장은 은폐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임대유와 박중사를 GP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명령권자인 저에게 회유와 강압을 오가며 인사권을 빙의로 협박하였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 응? 뭐?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세웅이요, 박세웅. 이병 박세웅. 직권을 남용해서 세웅이 아버지하고는 아드님을 입학시켰다면서요? 학원비 낸 통장도 부대 운영 그렇게 해서 보내라는 고등학교가 미국, 보스턴, 영주권 테크다. 군대 빼려고? 옳다지 마시고. 딱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멍청한 새끼. 근데 이걸로 뭘 하려는 거지? 그냥 누군가의 주장일 뿐. 드실래요? 이 새끼가 근데 동네 사람들! 여기서 나 털끝 하나 건드리면은 음성 파일 싹 다 인트라넷에 퍼집니다. 위에 계신 분 위에는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원하는 게 뭐야? 구속영장 발부 보류해 주시고 모든 작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럼 재판 전까지 USB 원본 찾아오겠습니다. 부사수를 구하기 위해 이쪽 편이 되겠다. 박범구도 같은 생각인가? 안준호. 준호의 뜻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건 안준호를 지키는 겁니다.